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리아오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완결하다, 끝나다, 결말을 내다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와 부정 형식을 같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리아오가 가능보어로서 두 번째 바로 이 가능보어의 이 성분이 되는 것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 바로 뭡니까? 가능보어의 두 번째 성분으로 쓰이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요. 동사와 그 동사 뒤에 다시 이 랴오를 쓰는 겁니다. 이때는 이 동사와 랴오 사이에 뭐가 와야 됩니까? 더나 뿔을 집어넣어서 바로 가능보어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은요, 먹을 수 있어. 이거의 느낌은 바로 동작행위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먹었습니까?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추라는 동작을 해서 어떻게 할수 있다는 겁니까? 다 먹어서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능보어의 세 가지 방식. 첫 번째 뭐였습니까? 동사와 결과보어 사이에다가 더나 뿔을 집어넣어서 가능보어를 만들고, 동사와 방향보어 사이에다가 더나 뿔을 집어넣어서 뭘 만듭니까? 가능보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동사와 랴오 사이에다가 더나 뿔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능보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나는 이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 간단한 문장이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吃得了这些菜，한번 더. 我吃得了这些菜，좋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가능보어는 뭘 가질 수가 있습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상태보어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수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我吃饭吃得很快. 이건 바로 뭡니까? 상태보어입니다. 我吃得了这些菜 이거는 바로 뭡니까? 바로 가능보어가 되는 겁니다. 바로 가능보어와 상태보어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로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걸을 수 없어. 역시 동작행위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겁니까? 걷는 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바로 그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我太累了，走不了。 한번 더. 我太累了，走不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 자, 역시 동작행위의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 끝낼 수가 없다가 되겠죠. 끝내는 것을 했는데 끝내는 것을 끝낼 수가 없다. 어떻게 말합니까? 끝내는 것을 끝낼 수가 없다. 바로 려블레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색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자, 도저히 따오디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到底了不了这件事儿? 한번 더. 我们到底了不了这件事儿? 좋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런 문장 보시면 당하지 마시고요. 려는 무슨 뜻이죠? 끝내다는 뜻입니다. 끝내는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了不了에서 끝내는 동작을 끝내는 것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到底了不了这件事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어머니 병은 좋아지실 거야. 바로 형용사 뒤에서 사용해서 그 성질과 형상의 변화를 예측하며 긍정식, 부정식에서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성질과 형상의 변화. 자, 어머니의 병은 어떻습니까? 좋아지다. 좋다가 뭐죠? 하옵니다. 그래서 하우더려 이런 뭐죠? 지금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좋아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울러 무슨 뜻이죠? 좋아졌다죠. 하우이디아는 뭐죠? 그 전보다 더 좋아졌다죠. 근데 이것은 좋아지실까요? 바로 좋아질 거라는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你妈妈的病好得了. 한번 더. 你妈妈的病好得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옷이 마르지 않을 거야. 날이 너무 축축하고 비도 오고 이래서 옷이 쉽게 마르지 않을 거다.
그것을 예측하고 있죠. 바로 뭡니까? 형용사 뒤에서 역시 그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옷이 마르지 않을 거야. 읽어보십니까? If 깜불려. 한번 더. If 깜불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 뒤에서 그 성질과 형상의 변화를 예측할 때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 상자는 가볍지 않을 거야. 자, 바로 뭐냐면요. 역시 형용사 뒤에 오는데 그 성질과 형상의 정도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 상자는 가볍지 않을 거야. 상자가 뭐죠? 샹즈입니다. 가볍다는요? 칭 이러시면 되겠죠. 근데 가볍지 않을 거야. 바로 뭡니까? 부정형. 이런 형태는 다 바로 이건 가볍지 않을 것 같은데 혹은 이거 쌀 것 같지 않은데 느낌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성질과 형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자는 가볍다. 저샹즈 칭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가볍지 않을 거야. 가벼워 보이지 않아. 가겠습니다. 저샹즈 칭불려. 한번 더. 저샹즈 칭불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려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형용사 뒤에서 그 성질과 형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하천의 물은 깊지 않을 거야. 역시 그 성질과 형상의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하천의 물은 깊지 않을 거야. 읽어보십니다. 小河的水 深不了. 한 번 더. 小河的水 深不了.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은 강의 물은 어떻습니까? 깊지 않을 거야.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 가게에 옷이 더 쌀 수 있을까?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도를 나타낼 때는 부정식을 쓰는 겁니다. 맞는데 긍정식도 쓸 수가 있겠죠. 긍정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긍정식을 썼을 때는 의문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게에 옷이 더 쌀 수 있을까? 읽어보십니까? 타자의 이프 편이더려마. 한 번 더. 타자의 이프 편이더려마.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그 정도를 예측할 때 바로 뭡니까? 의문형으로 쓸 때는 바로 긍정식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자의 이프 편이더려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이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 그렇죠. 읽어보십니까? 我吃得了这些菜. 한 번 더. 我吃得了这些菜.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걸을 수 없어. 그렇죠. 읽어보십니까? 我太累了走不了. 한 번 더. 我太累了走不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읽어보십니까? 我们到底了不了这件事儿. 한 번 더. 我们到底了不了这件事儿.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어머니 병은 좋아지실 거야. 그렇죠. 읽어보십니까? 你妈妈的病好得了. 한 번 더. 你妈妈的病好得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옷이 마르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읽어보십니까? 이프 깜불려. 한 번 더. 이프 깜불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 상자는 가볍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읽어보십니까? 저샹즈 칭불려. 한 번 더. 저샹즈 칭불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하천의 물은 깊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읽어보십니까? 小河的水深不了. 한 번 더. 小河的水深不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 가게에 옷이 더 쌀 수 있을까? 그렇죠. 읽어보십니까? 타자的衣服便宜得了吗? 한 번 더. 타자的衣服便宜得了吗? 좋습니다. 이렇게 일려의 간보 형태를 같이 봤습니다. 저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젠.